과연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저희 신과 함께서도 한번 뵌 적이 있었죠. 예. 미국 주식에 미쳐보겠습니다. 예.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아, 참 푸근하시고. 나오신다고 이발하셨구나. 저도 했는데. 네, 이발했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네. 현재 시점에서는 예, 뭐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10시 6분 한 24분 남았습니다. 시장이. 근데 보시는 것처럼 S&P 500도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 나스닥이 공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선물이죠, 선물. 예, 선물입니다. 예. 선물인데 이미 상승을 예견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나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애플의 실적이 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 그 여파가 좀 미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잠깐 한번 좀 그 야후에 있는 시황을 좀 보여드리면 예.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좀 이렇게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좀 교육도 시켜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까지 시켜주십니다. 네.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 맨 왼쪽에 S&P 500 선물이 먼저 나옵니다. 저 화면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야후 파이낸스. 지금 라이브로 네.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P 500 지수가 대표하는 지수다, 미국을.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우나 나스닥은 협소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S&P 500이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0.64%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는 0.53,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0.95, 약 1%가량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의 메인 뉴스는 딱 보시면 선물이 올라가고 있다. 어닝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티뮬러스 톡스라고 해서 일단은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예. 사실 일주일 동안 상당히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웠는데 예.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마 이게 조만간 나올 걸로 예견되다 보니까 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틱톡에 대한 인수권이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9월 15일 날까지 일단 결정한다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왜 올라가느냐. 보통 인수할 때 보게 되면 인수 당한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는 걸 보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이건 정말 좋은 일이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다각화되는 거에 상당히 좋은 점수 주면서 아, 증권사에서 그렇게 예, 목표 주가를 무려 260달러 올려주면서 지금보다 예. 30% 위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올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가 네.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당연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틱톡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네.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들어오게 되면 많은 보안이 허술일 수 있고 미국의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그 사티아 나델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CEO하고 트럼프 간에 어떤 모종의 어떤 협의가 있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네. 아마도 어떤 딜을 하면서 인수를 한번 좀 진행해 보는 게 아니냐 하는 것들이 나와주면서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걸 또 용인해 준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야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위에 서치 앤 뉴스 뭐 심벌 나오는 거에 딱 갖다 대시면 가장 트렌드가 있는 기업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러네요. 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뉴스 때문에 지금 시간 내에서 2.8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 웬만한 일이 없고서는 뭐 시장은 상승하지 않을까 네. 예상합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화면을 전체 화면을 해서 보셔야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화면이 조금 야후 파이낸스 같은 거 네, 네. 잘 보이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실적은 있는데 실적은 우리가 볼 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ADT 캡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네, 보안회사인데 ADT라는 회사 이거 보시면 현재 지금 장 시작점, 프리마켓 장 시작전이거든요. 네. 장 시작전에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 해서 딱 눌러보면 다른 것들은 시장에 영향이 없는 종목들이고 ADT만 좀 말씀드리면 ADT가 지금 구글이 ADT에 대해서 6.6% 지분을 인수한다고 나와주면서 네. 지금 주가가 무려 65%가 올라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 예, 65%.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코닥은 보니까 하루에 300%도 오르던데.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딱 보시면 다시 한번 갖다 대면 지금 트렌딩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고요. ADT가 2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ADT가 상당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구글이 인수한다. 지분을 예, 지분을 조금 사는 건데 예? 지분을 조금 사는 건데 뭔가 둘이 또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예, 거예요. 시너지가 그렇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구글이 갖고 있는 네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홈 컨트롤러 회사인데 네스트요? 예. 그 네스트 회사와 같이 관계 회사가 돼 있는데 아마 향후에 ADT를 통해서 상당한 투자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 있는 것은 클로락스라고 하는 우리 알고 있는 그 살균제 예. 락스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이게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실적을 얘기할 때 EPS하고 레버니 두 가지를 보통 보거든요, 먼저. 네. 근데 지금 이제 EPS하고 매출을 보게 되면 EPS는 원래 1.99를 예상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1로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네. 좋았는데 예, 주가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이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중요한 기업이 아니고 넘어가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좀 핫한 뉴스로 좀 돌아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프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면 네. 뭘 할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틱톡을 인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게임과 연동을 시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아시죠? 엑스박스. 알죠. 네, 360. 네. 그 친구랑 연동을 시켜서. 왜냐면 이제 10대들이 좋아하는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10대들의 틱톡, 10대들의 엑스박스. 그래서 이제 그 게임 안에서 서로 VR로 춤들 추고 경쟁하고 그걸로 이제 저 오디션 보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오. 설득력 있습니까? 오늘 사티아 나델라께서는 일단 인수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견제하는 그런 멘트를 좀 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게임보다는 뭐 아니 SNS니까 뭐 하루에 8천만 명에서 9천만 명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도 뭐 틱톡을 보지만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사티아 나델라하고 트럼프의 어떤 그런 모종의 협의가 없었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절대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줄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막 뭐라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제가 왜 시장을 좋게 봤는지 한번 자료를 좀 보면서 그 자료를 또 자료만 보셨습니까? 네. 없는 게 없으시네. 제가 그 시장은 이미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자료를 그렇게 맞춰서 갖고 왔거든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애플 아마존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아, 엑스박스 괜히 얘기했고 지금 저 혼자 망가지고 있잖아요. 아, 형님 그런 거 나한테 갑자기 물어봐요. 내가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시간 잡아먹어서. 난 요즘 안 했으면 ADT는 올라가면 APT는 언제 올라갑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APT 뭐야? 아파트. 아이고, 아이고 이 프로야 이 프로야. 지금 우리 입은 옷을 색 글로벌이다 글로벌.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요 지금? 예, 자, 예, 일단은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상승을 염두에 둔 이유는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실적을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애플이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날 10%가 올라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없는 분들은 주식이 없는 분들은 아 이거 주식 좀 빠지면 천치를 사봐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미국 주식 그렇게 하시면 수익이 안 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그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고 지금 애프터 마켓 장 끝나고 장 마감 후 거래에 상당한 거래가 발생했고요. 예. 지금도 장 전 거래 상당한 거래가 발생하고 있고요. 아마 장 시작하기에도 아마 평상시 거래량의 10배 정도가 나올 건데요. 그 이분들이 물량을 받아내는 천사 같은 분들이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실적이 나오기 전에 애플과 실적이 예. 나오기 나온 다음에 애플을 높이 평가해 주식을 매수하는 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미국 주식은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이 더 양호하기 때문에 오늘 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죠. 뉴스에 팔아라. 그걸 제가 한마디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깔끔하게 예. 정리가 됩니다. 예. 3%에 나오기 전에 장우석과 3%에 나온 다음에 장우석이 만약에 그 만약에 이제 방송에 나간다 그러면 완전 다르죠. 예, 네. 제가 똑같은 금액 간다 그러면 예, 세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거든. 아니, 쉽게 우리 회사 같이 네. 있었어. 예,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예, 그 다른 얘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잘못된 예.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벗어 던지는 게 완전 잘못된 예, 미국 주식을 성공할 오케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매출 증가율이 S&P 500 평균이 -12.7%인데요. 예. 아마존이 40.2%. 와우. 마이크로소프트가 13%, 애플이 10.9%, 페이스북이 10.7%고요. 그나마 구글이 조금 뭐 인간적으로 조금 빠지는 그런 조금 약세잖아요. 예. 그래서 구글 예. 다른 거에 비해 주가가 예. 그렇죠.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S&P 500보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EPS 주당 수익도 보시게 되면 예. EPS 앞에 TTM은 트레일링 12 먼스에서 과거 12개월치를 보는 겁니다. 아마존이 지금 현재 20달러를 보고 있는데요. 2021년은 43달러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5.77에서 7.34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일 거고요. 애플, 페이스북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데 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물론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길게 본다 그러면 반드시 내년에 이맘때 가 있으면 올라갈 건데
이 주식을 안 사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올라 안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오늘이 제일 싸다. 제일 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내년 이맘때 가면은 그거보다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EPS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예, 그렇다. 그렇죠. 항상 이걸 반영한다. 예, 매출과 EPS를 반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마존과 애플이 주가가 많이 빠지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애플이 주가 올라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탁 스플릿을 많이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액면 분할. 예, 다섯 번째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주식이 싸져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이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예, 10년 동안 통계인데요. S&P 500 중에서 57개 기업을 한번 스탁 스플릿 했던 기업들을 한번 봤더니 3개월에는 5%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6개월에는 13%, 그리고 1년 후에는 27%가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단은 뭐 돈이 얼마 안 있어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주식 스플릿 언제 하죠? 스플릿이요? 네. 이번 하고 8월 30일 날 이제 예, 8월 30일 날 하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시한 거지 스플릿 된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지금 현재는 이게 공시 기준이에요, 아니면 스플릿 기준이에요? 스플릿 기준이요. 예, 기준입니다. 예. 그럼 지금 사면 되네? 지금 사야죠.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대화가 네. 이렇게 사면 되네? 네. 사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계속 얘기했던 네. 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지금 S&P 500에서는 20%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네. 나스닥 100에서는 거의 40%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는 빠지기 힘들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 다우지수에 대한 가격 가중 방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지수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그 주가가 높은 게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애플이 지금 400달러 넘어서면서 네. 다우지수의 10%의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 눈치가 보이는 거죠. 애플 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걸 쪼개면서 만약에 100달러 간다 그러면 평균 3%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애플이 선두에 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팅크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분할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지수 산정이 진짜 이거 좀 이상하게 돼 있네. 그냥 평균이죠. 예, 그냥 다 더해서 네? 그냥 주가 평균. 예, 맞아요. 나눈 겁니다. 디바이드. 네. 네. 나눈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민영 건강보험 회사죠. 이게 거의 8%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센 게 잘 나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가총액 방식 S&P 500과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다우에 속한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분할해서 주가를 내리고 있는 게 그 보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우에서 주가가 올라 있어서 네. 액면 분할을 안 해서 다우의 비중이 높아지면 왜 네. 부담스러워요? 아니 왜 아니 주식이 예를 들어서 앞에 나서면 만약에 어떤 악재가 쏟아지면 네. 그것 때문에 지수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더 많은 어떤 이슈로 많이 왜냐하면 프로그램 나오기 뭐, 때문에 프로그램 예, 뭐 매물 같은 예, 게 발동을 하죠. 시총 1위를 딱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예. 예, 뭐 외부 쇼크 와서 인덱스를 팔아버리잖아요. 아, 걔부터 나가요? 아 그러면 네, 다시 인덱스 빠지니까 다시 거기 1등 하고 있는 애플 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이렇게까지 그 1등 기업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었는데 사실은 보잉이 한 400달러 가면서 엄청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얘가 빠져버리면 다른 것들이 올라도 쉽지 않게 지금 현재도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연중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왜 시총으로 안 하고 주가로 하죠 그걸? 희한하네.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예. 어떤 회사 주가가 20불이고 어떤 회사 주가가 300불이면 예. 똑같이 다우지수에 포함돼 있어도 예, 20불짜리 주가는 20의 영향력만 있고 예, 맞습니다. 300불짜리 예. 주가는 300의 예. 영향력만 있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따른 어떤 그 분할의 이유도 있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일단은 그 틱톡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다른 것보다는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요번에 가게 되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이게 목표 주가를 260달러 제시하면 30% 올라간다고 얘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출의 다각화 그다음에 하고 싶었던 이 SNS 사업을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더 신화적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멘트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금 SNS 사업이라는 게 사실 구글이나 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비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상당히 뒤져 있죠. 예, 맞습니다. 뭐 안 네? 하잖아요. 하나? 아니 그러니까 거의 의미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그걸 안 해도 충분히 저는 되게 이걸 보고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 틱톡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굳이 이게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애저라든지 또 특히 대부분 다 지금 PC에 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MS.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해서 또 구독을 하고 있고 네. 필요가 없는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전문가 얘기를 든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틱톡 인수가 네. 예상이 틱톡의 되는 틱톡의 가치 약 네. 500억 달러. 네. 그다음에 네. 네 번째 이슈는 일단은 그 현재 달러 인덱스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거래일 중에 8일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아무래도 금값이 올라가는 그런 반대 모습이 네.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아마도 금값이 2,000달러에 안착하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가 빠지면 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팡 기업들 애플하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가 이 맨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non US 퍼센테이지라고 해서 미국 바깥쪽에서 매출이 애플이 55%가 나오고요. 아마존이 39%, 페이스북이 54%, 구글이 53%. 그러니까 이게 원래 평균이 40%였는데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달러 약세가 더 진행이 되면 이것들이 실적에 약간 다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내에 사업하는 쪽은 실적이 좋아지고요. 네. 반대로 미국 외에서 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non-US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아시아, 한국도 마찬가지, 네. 대만 이쪽이 잘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달러 약세가 계속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실적을 좀 훼손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예, 일단 오늘 끝나면 네. 일단은 아마 제가 끝나고 나서 오늘 지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7월 달 ISM 제조업 지수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11시에 나옵니다. 11시에. 밤 11시요? 예. 제가 이제 하나 팁을 좀 드리면 네. 지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되게 많은데 90%는 8시 반에 동부 시간으로 예. 한국 시간으로 아침 네. 밤 9시 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는 예, 우리 시간은 밤 9시 반. 밤 9시 예, 반. 미국 동부 시간 8시 반. 네. 그다음에 GDP라든지 그런 이게 뒤에 나오는데 대부분의 일찍 하는 게 좋은 건데 이것도 10시 하니까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는 8월 7일 나오는 7월 고용 지표인데 이게 신규 일자리하고요. 실업률, 그다음에 주간 노동 시간, 시간당 임금이 네, 같이 나오는데 화면 좀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주간 일정. 아니, 예. 예. 네. 나오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신규 일자리 수가 얼마나 나올지 현재 200만 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얼마나 나올지 현재 10.5%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치는 거의 맞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지난달에 신규 일자리가 480만 개 나왔거든요. 네. 그건 거의 기록적이기 때문에 못 나올 것 같고요. 200만 개대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용지표는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S&P 500 중에 현재 312개가 기업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이번 주에 132개의 기업 실적이 있는데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예, 내일 나오는 디즈니 실적을 좀 보시는 게 디즈니 실적. 디즈니. 예, 디즈니가 아시겠지만 지금 테마파크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렵죠. 예, 네. 어렵고 사실 디즈니가 이렇게까지 어려울지 몰랐는데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번 실적도 그렇게 기대할 게 없지만 일단은 다음 내년이나 예상치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원래 주요 기업은 아닌데 예, 8월 5일 날 모더나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이 네. 없겠죠. 예. 없겠지만 어떤 뭐 이번에 나오는 임상 3상에 대한 또 실험에 대한 어떤 나중에 이익에 대한 증가 뭐 예상치 정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모더나가 아까 전에도 발표했지만 아마 10월 달 정도에 3상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 백신에 대한 출시가 좀 가시화 되는 거 나오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연구 개발만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네, 백신, 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다음 8월 6일 날은 이제 부킹홀리스가 있는데요. 부킹홀리스 호텔스닷컴 아고다 보통 이용하실 때, 예, 그 회사인데 제가 왜 넣었냐면 일단 지금 여행이 조금 정말 뭐 아주 미미하게나마 살아날 수 있는지를 좀 보시려고 그러면 이 기업 실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테이블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우리 레스토랑 예약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흔히 얘기하는 피해주가 요게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 때문에. 기업 중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투자하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가거나 현재 호텔 예약, 비행기 예약 같은 걸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주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버가 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버가 최근에 좀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 사실 상장 전에는
우버가 시가총액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예, 그런 어제 큰 기대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전혀 기대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시는 게 네.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네. 아니 왜냐면 이제 우버하고 에어비앤비 리프트가 상당히 큰 기대를 얻었었거든요. 네, 네. 너무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네. 하다 보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만 네. 보시면 이번 주 일정을 끝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버는 여기저기 여행을 안 다녀도 이걸로 음식 시켜 먹고 하는 우버이츠가 우버 있어서 있죠. 네. 좀 실적이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딜리버리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우버이츠도 있고요. 도어대시도 있고 상장하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상장한 건 글로버도 있는데 이게 포스트메이트까지 해서 너무나 많이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맞아요. 예. 미국을 딱 보면 내등분 해갖고 각 지역마다 다 그쪽 책임지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지금 거의 뭐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네. 배민이.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면 상당히 좀, 예, 좀 주가가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그로허브나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 이제 주간 일정까지 쭉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야, 오늘 근데 이 순서가 괜찮지 않아요? 예. 글로벌 마켓 브리핑 딱 하고 뭐 확인을 딱 하고 내가 걱정한 건데 어때요? 확인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아, 나는 진짜 신문 방송원에서 PD를 했어야 되나 봐. 어? 자, 일단 뭐 네. 아쉬움은 뭐 김프로님 칭찬 좀 하나씩 던져주세요. 네. 안 주시면 본인이 본인 칭찬합니다. 우리 장성 부부장 역할이 끝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이죠. 10시 네. 반에 지금 서머타임 때문에 10시 반에 하는 거죠. 맞습니다. 서머타임 해제되면은 11시 반으로 가니까 우리도 당연히 11시 반까지 갑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10시 시작이에요 그러면? 당연하죠. 아. 예. 네. 아, 미국 시장 개장 준비니까. 아, 좋죠. 예. 네? 좋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도 좋은가?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오프닝 벨 때까지 하는 오프닝 벨 띵띵띵띵 하면은 정우석 본부장이 이제 내일 봐요 하고 끝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뭐, 대단한. 네. 아, 그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인가 보죠. 그 오프닝 벨 울릴 때 뭔가를. 예. 예. 그게 그 뭐 상장하는 기업들이라든지 네. 의미 있는 기업들이 나와서 종을 치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나중에 오프닝 벨을 예, 함께 종을 칩니다. 아 몰라요? 클로징 벨, 오프닝 벨이 그냥 아, 실물 벨을 쳐요. 예, 진짜 예, 이거 친다니까 예. 상장하는 회사 주인이 쳐요. 예, 나중에 세 분께서 예. 아, 가셔가지고 그날 새로 상장하는 회사 그럼 그날 상장하는 회사 없으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 없어도 무조건 어떠한 기업에 나가 칩니다. 없으면 이제 뭐 초대 손님이 오는 아, 그냥 당번이 치고 예, 무조건 종을 친다. 예. 자, 그러면서 아 근데 내가 블룸버그 딱 펴보는데 U.S. Futures Climb 그러니까 이게 치솟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예. 예, 뭐 때문에 유럽 스탁스 본드 드랍 예? 더 하면 바람이 안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개장? 네 개장 아직 한 1분 남았고요. 꼭 그거 치는 거 우리까지 봐야 될 필요 없잖아. 근데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장전 거래 때 네. 열심히 매매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참고적으로 장전 거래에서 발생했던 시가, 그 다음에 고가, 종가는 다 없어집니다. 본장이 시작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매매하신 것 뿐이지 어떤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장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가가 찍히고요. 네. 고가, 종가까지 찍히기 때문에 네. 그게 진짜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나스닥 1.5% 상승 중이라는 얘기가 뭐 우리 채팅창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자, 하여튼 오늘 첫날, 아, 또 첫날의 마지막 코너를 잘 또 야, 우리도 3%가 다 미국 시장 커버하니까 미국 시장 1.5% 오르며 시작하는구나. 맞습니다. 나스닥 1.5% 상승 중입니다. 선수들. 자, 증시들 중에 좀 주가 올려야 될 분들은 저희 섭외하세요. 저희가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앙골라 우간다 이런데. 자, 오늘 우리 올려 드립니다. 첫날 어려운 자리 잘 소화해 주신 미주 주식에 미치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쭉 부탁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